지금은 이제 제 방송에 망탱이라는 분을 개인 지도 1대1 그 디스코드 게임에서는 할 예, 그러니까 해드릴 예정이에요. 오셨죠? 네네. 게임하시는 한번 볼게요. 많이 좋아하셨나? 계급은 올랐네요. 인간 탑스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탑스 나번. 좋아, 좋아. 원포. 그렇지. 잘 때렸다. 들어, 아 좋아, 좋아. 잘하시네. 어? 뭐지? 아, 뭐해. 아, 바보. 뭐야, 이리 왜 나와.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로 실수. 나라? 좋아요. 너무 끌려다녀요. 초풍 너무 많이, 아까 초풍 맞아가지고 계속 맞으니까 무서워서 뭘 못하고 있어. 그, 초풍을 이기는 게 좋을 게 아니라 붙어도 초풍을 못 쓰게 더 붙든가 하단은 긁든가 그렇게 하단 의식할 때쯤 딴 거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그렇지. 좀 괜찮잖아요 오히려. 그럼 60 됐죠? 팔로 감사합니다. 60 됐어요. 나쁘지 않아요. 욕심냈죠, 그쵸? 나쁘지 않은 거. 많이 늦으셨어요. 아쉽다. 잘했는데 약간 짬이 좀 부족해서 확실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어. 한 번 더. 좋아 드셨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하는 게 강점인데 확실히. 약간 네, 좀 저번보다 많이 디테일이 많이 살았어요. 확실히 제가 이거 붙어서 초풍 못 쓰게 해야 돼 했을 때 딱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플레이가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랑 게임 많이 하는 것보다 랭크 매치 많이 하면서 상대방이 랭크 매치 하면 저보다 땡깡을 많이 피울 거예요. 막 개즈라 오질 거야. 속된 말로 개들아 오지는 걸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 거기에 대해서 맞은 다음에 맞았고 잘 안 풀렸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 좋았어요 짜증났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게 해서 도움이 빨리 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아 안 되네. 쪼달렸다. 쪼달릴 필요 없었는데. 네. 아 내가 거의 다 이겼어라는 생각에 좀 발목 잡았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저도 볼 때. 나이스. 좋았다. 초코점에서 아무튼 잘 때렸어. 택하다가 카운터 왔어요 저는. 조금 잘 때리고 넥스 콤보. 목표가 나쁘지 않고 정말 아이고 아까워. 진짜 잘 이겼어요. 사실 굳이 청소 발표 없었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욕심, 아, 욕심이 많았어. 볼 때마다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통금을 할 필요 없었어. 어? 아, 진짜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반시계를 치는 거 때려야지. 그렇지. 오, 연습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조금 안 맞기만 해도 데뷔도 그냥 싸는거야. 네, 이게 타이밍 너무 좋았다. 달려온 타이밍이 익혔어. 한 번씩 멈췄다가 폭풍 같은 거 치는 걸 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너무 안 써. 플라잉인이랑 그런 건 너무 안 써. 하트서프 라이트닝이랑 너무 좋은 기술, 완벽하게 세게 때릴 수 있는 효율 기술만 써서 라이트닝 같은 효율이 좋은 편인데 쓸각이 안 나와서 못 쓴다 하더라도 쓸각을 만들 줄 알아야 돼. 마스 좋았고요. 방금 잘 잡혔다. 아니 그냥 잡으려고 쓴 거 아닌 것 같아. 와! 잘 질렀다 이거. 그리고 어어 띵. 아, 나 빠졌다. 빠졌다. 아, 뭐야? 어, 어? 어, 뭐야 이거? 끝나나요? 살았네 이거. 어. 네. 캐릭 바쁘죠? 제가 이번에는 브라이언을 할게요. 뭐 하실래요? 어? 어? 네. 네. 제가요? 제가요? 네. 네. 제 말에서 진을 내볼까요? 네? 진을 내볼게요. 네. 제 말에서 저한테 걸러들을 건 걸러들어주세요. 제 말이 법이요 진리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을 것만 들으면서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 다음에 하실 분 미리 얘기 좀 해주실래요? 혹시 또 이거 받고 싶은 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받을 거예요. 저 체력이 이렇게 오늘은 그래도 방송 그렇게 오래 안 해서 괜찮긴 한데 이 뒤에 분 받으실 분 있으니까 있으시면 빨리 대기 좀. 개인적으로 1대1 디스코드 이제 강 그 뭐 조언이 좀 듣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은 제가 아이고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자. 보고 때릴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이거 덮어줬어. 와, 잘 때렸다. 원투포 했어야 될 것 같아. 춤이 틀어져서. 이런 식으로 보고 때릴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지기야. 개겨도 되고 기술 쓸 게 많잖아요. 너무 좋은 기술만 쓰려고 해서 그게 약간 문제긴 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초풍 같은 거 못 쓰게 한 번씩 앉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저때 초풍이 나오면 이렇게 뛰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맞았죠 근데 아예 안 맞을 순 없어요. 네, 채용호 도원 그러면은 이 다음번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깝다. 어! 이겼다. 아, 막았다, 막았다. 봤죠? 제가 잠깐 노리는 거. 그런 식으로 노릴 수도 있잖아요. 네.
다 제가 여러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이게 뭐가 어려워서 게임이 잘 안 됐으면 이런 식으로 지를 수도 있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먼저 지를 수도 있고, 그쵸? 이해되시죠? 네, 네. 그 타이밍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네. 이게 네. 여러 후손님들의 플레이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다가 모습을 따라하는데 내공을 따라하는 분들이 그니까 모습을 따라 했는데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잘 따라하고 네. 잘 활용하거든요. 근데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아직 조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조금 대비 좀 다시 할게요. 제가 조금 네.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이번 판 막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이미 네, 잘 되셔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제가 게임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신 것 같아서 좀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팀님 네, 네. 방송에 제가 몇 번 왔잖아요 지금. 지금. 네, 네. 네, 그때마다 다른 걸 짚어주시는 거니까 이게 뒤에 걸 최근에 걸 배우면 전에 걸 보호하려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짬 차이가 나요. 아, 웅다링님 그래요? 아까 하고 싶 하시고 싶으신 분 잠깐 얘기해 주세요. 잘했는데 앉은 건 진짜 잘한 거. 나이스. 아, 잘했네. 아. 네. 맞나 이거? 맞네. 아. 와, 대상이네. 운이 없었어요 그냥 이건. 뭐야 이거. 와... 모르겠어요. 악세 막힐 때마다 집어서도 보고 싶어. 뭐야 이거 꼬르기 노랑단 넘을 수 있냐고요? 노랑만 하면 노랑단이 뭐야? 파랑단 보라단도 갈 수 있어요? 아! 초고수잖아! 아 왔어. 어! 세이크 끝난다! 레드! 세이크! 오케이. 제가 이미 겪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이 그라인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했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정말 조금 하겠어 하고 흘렸는데 진짜 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미식어. 아, 씨발. 깜짝이야. 플라잉 좋다니까요. 됐죠? 네.
아 잘했다 이거. 아 아깝다. 위험한데? 치스 있겠다. 와 한테포 샀어야 돼. 데블진이 개인 스타일이라서. 에이 너무 와서 죽이려다가 잼 맞아가지고 동작 그만 당해가지고 네. 이득 걸려쳤어요. 그쵸? 네. 아까 오른오퍼 맞은 게 컸어요 사실. 네네. 행쳐도 뭐 네. 누를 것 같아갖고 오른오퍼를 축이 딱 틀어졌을 때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러려면 버라이언트 축을 보정하는 기술을 쓰거나 내 기술을 피하거나 혹은 축을 보정하면서 행신을 보정해서 기술을 써서 날 때리려고 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해서 오른오퍼를 지른 건데 거기서 행신에서 내미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니까 순간적인 이제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아 저 상황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게 좋아 라는 약간 행동을 했는데 그걸 맞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건 못한 게 아니야. 그냥 네, 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얼굴도 좀 더 참았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했어요. 아니, 참거나 참거나 아니요 먼저 때리거나 좀, 네. 기상 무릎이나 뭐 이것저것 때릴 그, 아, 그 팔꿈치 때릴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네네. 그 선택에 대해서 뭘 맞았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의 급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선택을 했는데 내가 이게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나는 그걸 했는데 그냥 운이 없어서 맞은 것뿐이야. 네. 이제 제 레벨이 됐으면 저 레벨에 오른팔 맞았으면은 잘못했다고 서로 얘기했겠죠. 근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오른팔을 네 일부러 쓰신 거예요. 네. 하단으로 계기 스코까지 생각해서 쓴 거라서. 그니까, 제 레벨의 사람이 저 상황에 대회 때 저렇게 졌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건 좀 약간 잘못한 것 같아는 이게 드마 행동이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 배워가시는 단계니까, 저 정도면 괜찮아요. 잘했어요. 무난히 저렇게 몰려서 내가 어퍼를 지를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인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뭐 올 때마다 계속 바뀌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자 아까 뭐더라? 아이디 기억 안 난다. 아까 뭐 어떤 분 저한테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채홍어 좋아하는 분인데 맞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뭐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킹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잡기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네. 차라리 그냥 다른 길을 해볼까 해서 암호킹을 해보고 있었는데 네. 좀 운영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되게 잘 운영해서 몰라가지고 네. 한번 뭘 하면서 고치점이나 팁 같은 거 줄 수 있나 해서 저는 뭘 고를까요? 그 제가 개싸움 같은 거 약해서 그런 하는 길이? 로우나 로우는 못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누구 말지? 아무리 해줘도 되고 보통은 진해요. 이런 상황은 진 아니면은 뭐 리리도 괜찮아. 리리 할까요? 네네. 아니 리리도 잘 몰라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암호킹을 하시는데 게임의 진행이 좀 킹이랑 달라서 좀 답답하다 이런 네네. 말씀이세요? 네네네. 암호킹은 근데 나도 모르겠어. 나 캐릭 열받아 하면 짜증나. 남이 하면 세고 내가 하면 둘이 마법의 캐릭터. 뭔가 킹보다는 기술이 많은데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잘 모르는 느낌? 알겠습니다. 보고 그렇지. 아 잘했다. 오 나이스. 잘하시는데? 아이고 레이저 치 왜 저래? 개
보면 플립프레임에 너무 많이 내주라서 날먹 당하기가 쉬워. 그래서 플립프레임엔 괴로워도 막고 쓰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살 막고 그냥 다음 편 기다리거나 지를 거면 커피 때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 이건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약간 너무 고였기 때문에 반응을 했어요. 나이스. 머더 만나서 했다고요? 그거는 머더 만났는데 왜 랩보 안 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머더 만나면 랩보 사기라서 왜 졌어요 머더한테? 왜 졌지? 왜 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머더한테 왜 진 거 같아요? 어! 나이스. 마운트 그 개겨야 돼요 마운트. 날먹은 어쩔 수가 없어. 누가 당했는데?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인데 생각이 일단 너무 많고요. 게임하는데 다른 캐릭터 그 리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브레스가 뻔했다기보다는 브레스를 쓰는 그 쓰게 되는 상황까지 간 내용이 좀 안 좋았어. 다른 캐릭 뭐 할 줄 아세요? 킹 아머킹 말고. 다른 캐릭 거진 다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뭐 스티브 제가 암호킹 할 테니까 자신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해보세요. 제가 암호킹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뒤로 많이 가야 돼요 캐릭터. 백대시. 예. 네. 구독권 또 뿌려? 고마워요. 자꾸 뿌려 자꾸. 고맙습니다. 그니까 그거야. 월급 받았는데 왜 못 땄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지 나한테 왜 써 그거를. 그거 아니야. 그니까 뒤로 가는 게 많아요 암호킹 해보니까. 훅을 좀 잘 쓰면 좋아요. 훅훅 훅이 연번호요? 디비 아니 아니 저거 저거 저 때리지마요. 이거 이거 아 이게 카운터 넣으면 콤보 들어가니까 스티브 귀염권처럼 써도 되거든요. 한 번씩 꾸민 게 아니지만 어우 잘했어. 킹이 저거 있지. 그건 킹이 틀어져서 안 맞을 각이었어요. 아이고 어! 야, 이렇게 잘했으면 끝났는데. 이것도 딜캐로 좋거든요. 하단? 유명하시네. 하단? 아 좋아. 심리전 좋아. 침착하신데 침착하신 걸 좀 활용을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게임할 때. 이런 식으로 노력 뺄 수 있잖아. 암호킹이 생각보다 움직임이 좋거든요. 근데 뚱뚱해가지고 안 맞을 기술 많이 와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뭐하냐 콤보 뭐야 이거. 뭐야 에너퍼 좀 쓰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짠발 쓰고 있잖아. 오오오 퍼친거나 막았을 때 이게 기술이 발동이 12 어 뭐야 맞아버렸네. 아이고 실수. 그러니까 이거 뒤 왼손 오른손 얼마 티하니까 시간 맞은데 콤보가 안나가네. 최고. 이 기술이 좋으니까 이득도 크고 이제 맞췄을 때 이렇게 잡기로 이즈로 걸어보기도 하고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 기다려 해야 돼서 아니면은 진짜 아싸리 그냥 다가 이런 거 잡기로 이런 걸로 내려 쓰고 막 어? 뭐야 이거 한발 쓰고 비상치 하고 한발 마너퍼 이런 식으로 박아도 되는데 그 스타일 안 맞을 것 같아서 차분하게 좀 기다리면서 상대 허치는 거나 막는 거 조금 이렇게 받아 먹는 거죠 약간. 그렇게 하고 오 좋아 잘하고 있어. 이거 너무 아이고 실수 생각 너무 많았죠? 이런 식으로 영신으로 피해보기도 하고 백대신으로 때려보기도 하고 한 발도 긁고
가끔 오지마 불스도 해보고 카운터도 노려보고 적기는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애매한 상황의 운영을 잘하는 게 암호킹의 좋은 선택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퓨마한테 많이 졌잖아요. 제가 네. 안 달라가지고 실수했어요. 제가 빡센 게임 다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이거는 회계 받은 것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철권 기본 철권기인데 아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철권의 기본기인데 기본 철권기래. 철권의 기본기 같은데 리벤젠스. 철권의 기본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이분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방향 쪽으로 해보세요 라던가. 근데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차분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하는 걸 활용을 하려면 약간 좀 약간만 더 소비적인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를 해야 오히려 안 말려요. 암호킹이 지고 있을 때 따라가기가 조금 힘든 캐릭터라서 상대방이 안 쫄아주면은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상대방이 뭐 누를 때 쫄기 만들어서 역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건 제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생각보다 외너퍼가 좋죠. 옛날보다 많이 구려진 거예요 이거. 풀어주고 그리고 실수. 그리고 이게 후기 카운터 나면은 이게 확, 그 확정이잖아요. 이거 다음은 샤이니 확정이잖아요. 어? 어? 뭘? 뽑으셨네? 아니네? 좋아요. 아이고 아까 거 아 좋아! 그렇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어 뭐야 반응 봐라. 이 기술이 그리고 좋더라고요. 그 아밥에 아밥 중립 오른손 있죠. 로우 블로우 그게 좋더라고요. 암호킹은 이거 다음에 이게 절대 판정이라서 거의 개기면 카운트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하단 의식 시킬 수도 있고. 아 근데 저거 막히고 뜨지 않나요? 뜨죠. 근데 하단이 없으니까. 아 맞추고 이득이 크잖아요. 숨은차게 보고 막는 사람들도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 노렸죠 제가? 반응을 유도했는데 반응을 유도 아직 이렇게까지는 힘들 거예요. 이런 면이 있다, 암호킹이 이런 강점이 있다라는 걸 보시길 원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큐콕이 필요하면 이것도 쓰시고. 이거 좋죠? 생각보다? 12프레임이랑 생각보다 빨라. 킹 사댁이랑 똑같이 쓰면 돼요. 길캐로 쓰기도 해요. 그렇게 안 어렵죠? 생각보다. 한번 해볼래요? 제가 잘 못하는 거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안무 아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안 몰아칠 테니까. 아니 나 몰아쳐야 되나? 일단 해보세요. 제가 좀 볼게요. 네, 네. 암호킹 한번 네. 가까이 싸운 거야 되는데. 카제가 가까이서 안 싸우는구나. 애매하네. 아무튼 이게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사람이 못할 게 없다고 봐요. 내가 남들보다 뭐 노력하면 네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IQ 250이라 철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다 비슷해요. 네 웅다님 들어가세요. 다 비슷하단 말이야. 아 웅다님 이거 머덕은 횡신에 좀 약해. 내가 보니까 횡신에 좀 약하더라고. 횡가드 횡가드 하면서 짜증나게 하면은 머덕이 좀 힘들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렇지. 초풍 좀 조심해야 돼요. 가지 않아. 암호킹이 네, 암호킹이 초풍이 잘 안 피해지거든요. 뚱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슬픈 애 할 때 아이고 지금 하는데 운이 없었던 거니까. 암호킹이 좀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암호킹이요? 반시계가 좀 약할걸요? 후기 그냥 시계 잘 잡아서. 그치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오다마자라 변제를 뿌리는데 그걸 허친 걸 눌러서 때려볼 때는 이런 거. 그렇죠. 뒤 왼손 오른손이라도 때리는 것도 괜찮거든. 펄스로 타이밍 싸움 해도 괜찮아. 어이구.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소풍이 무서워가지고 좀 이런 거 좀 이런 거. 하필 사원 맵이네. 아이고. 잘했다. 멈춰서. 그렇지. 아이고. 얘는 슬퍼. 머덕이야. 머덕 시계에 좀 약해. 양방은 다 약할 걸 머덕. 옆차기가 좀 좋아서 그렇긴 한데 옆차기로 데뷔 싸면 안 되니까. 잘 질렀더니 이 냄새 남이 쓰면 존나잖아. 내가 쓰면 부려. 마법의 기술. 마법의 기술. 그렇지. 아 잘 누렀는데 너무 아깝다. 거리감이 아직 부족해서. 뭐야 이거. 아이고 잘 질렀어. 신난다. 글쎄요. 어 좋았어. 저 쏘죠. 너무 예상한다. 보고할 수 있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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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우 잘 막았다. 오 좋아 에리어트. 오 빠샤 좋아요. 여섯 번 쓰고. 그렇지 그렇지. 조금 조심하고 기억권 조심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나이스. 좋아.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 게임을 이렇게 계속해야 돼서 암호킹이 좀 짜증나요. 캐릭터가 지고 있을 때 존나 짜증나요. 그래서 개미처럼 한땀 존나 뭐 그 모래 모아가지고 집 짓고 해야 되는데 상대는 씨발 막 와가지고 대포 쏘는데 아 뭐 막 뭐 뺏기면 뺏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 막 이렇게 하는데 어 좋아. 너무 얼었어 지금. 아 안 잡아놨다. 안 돼요. 아이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잘한 건데 그냥 제가 그냥 아 몰라 하고 쓴 거예요. 두 번이나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잘했어요. 마지막에 오히려 짬발 1타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2타까지 해서 망했어. 제 말이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엄청 좋아졌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약간 박는 사람 흉내를 내고 싶은데 박을 만한 캐릭터 없어서.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막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항상. 다른 캐릭터가 진짜 근데 여러분. 철권이 제가 랭매하는 게 좀 재미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라고 랭매하는데 그것도 이제 올릴만한 건 다 올려놔가지고 이제 다른 거 할 때 좀 재미가 진짜 헤매요. 맞아. 나쁘지 않은데. 딜까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워리어에 있진 않지만 제가 습관적으로 해버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맞는단 말이야, 아모킹. 그냥 이 정도에 서 있다가 시계행진 좀 치면서 가 막다가 초풍 안 맞게 살살 있다가 이거 헛치면은 뒤 왼손 오른손 때리면 쉽거든요? 아... 야 이거 봐 쉽지 쉽지? 야, 이거 조금 멀었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바닥 깨지고 자이언트 한 번 더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아 그렇지 이거 좋아 좋죠? How did you break through? I can see. Because long time ago, I already practiced all time with the for the slow break. So. 이렇게 돼. 수면차기로 약간 위기타기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와 존나 잘했다 이거 와 하지만 벽콤이 너무 안 잘했는데 띵 아이고 띵 와우 이거 스크린지 캐릭터 스트롱 이거 봐 얼마나 고속하면 저 노란 색깔로 먹어야 되냐 대박이다 9개월인가 저거 그럴텐데 6개월인가 헬로 이제 6개월 됐구나 이겨야겠다. 아하. 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걱정 안 해도 잘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난 솔직히 되게 다았다고 생각해. 나이스 로블로 픽살 같은데 안 닿았어 나 큰일나다 오 좋아 좋아 아, 계단킥 진짜 좋아 오 스텝 좋아요 오 좋아 땅땅 패닝 오 잘, 잘해 잘해 오 호밍까지 아이고 욕심냈어 나쁘지 않았어요 안돼 아이고 던졌어요 이거 왼발에 아 짧게 남을걸요? 짧게 남을걸요 아 죽네 존나 세다 카드 사기네 그니까 결국에 몰려서 이렇게 맞을 때 어렵거든요 침착하게 하기가 근데 거기서까지 침착하게 하긴 아직은 좀 시기상 두고 처음에 했을 때보다 좀 약간 플레이의 방향성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더 좀 효율적으로 이것저것 좀 짬발 쓰시면서 처음에 짬발이랑 쓰시다가 나중에 좀 잘 안 쓰시더라고 생각 안 나서 네, 암호킹은 약간 태생이 야비한 애니까 그냥 야비하게 해야 돼요. 네. 아무런 답이 없어요. 야비하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 딱 되시죠? 그래도 아까 뭐 허친 거 딜패도 하시고 카운터 심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쿡 콤보 연습하시고 폭 때린 다음에 아리킥 아. 왼손 다음에 횡신 샤이닝 있잖아요. 이거 엄청 세거든요? 네네네. 그거 꼭 연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분 말고 또 누구 있었나? 또 배울 분 있어요? 없으면 이거 그냥 끔? 네. 혹시 더 배울 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있어요? 철권이 진짜 같은 게임이었으면 내가 봤을 때 내가 딱 이 정도 가르쳐줬으면 한 얼마 벌었을까? 한 달에 한 많이 벌었겠지? 이벤트 존나 했을텐데 그러면 아쉽다 저 나중에 벌면은 많이 벌면은 여러분들 뭐 많이 할게요 안 게을러지면 네 네네
스위치네. 아, 3만원 정도 받으면서 해준다고? 어, 되게 비싸네? 롤 한 판에? 그렇구나. 저는 막 딱히 이걸 돈을 안 받고 해준다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근데 요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누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누구한테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못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배우고 싶다고요? 술 취하신 거 아니에요? 디스코드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분 아니면 두 분만 받을 거라서 혹시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내일 여기 손님이 오기로 해가지고 시간당 2만원? 근데 노비는 커리어가 있잖아요. 저는 족밥이랑. 네, 디스코드 그러면 들어와 주실래요? 제가 잠깐. 잠시만요. 디스코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디스코드가 이거네요, 오늘은. 아이고, 세홍모 조아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또 구독을 또 저번에 하셨을 때보다 당신의 계급 색깔을 바꿔준다고. 나 많이 바꿔줬는데요, 색깔. 신주 안 해도 돼요, 디스코드. 그냥 저거 들어오면 돼요. 디스코드 켜서 저거 들어와도 되고. 아, 근데 나 진짜 스팀 못하겠어.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스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네. 게임을 해야 정리가 되는데. 아이고, 왕태인이 5,000원 감사합니다. 아, 돈 달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근데 내가 무슨. 장학계 된 거 같잖아. 그런 거 아닌데. 고맙습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망탱이님은 처음 여기 왔을 때 갬보였어요, 갬보. 혜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망탱이님 여기 왔을 때 갬보였는데 처음에 지금 의자단 됐어요, 마이티.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미 바뀌었잖아. 갬부에서 YT는 이만큼 차이 나는데 바뀌었잖아.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케이드를 못해서 내가 뭐라 얘기해주기 어려운 것 같아. 저랑 안 맞는 게임이 진짜 너무 느려. 게임 렉이 너무 심해요. 억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하긴 했는데 하면서 되게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되게 화났어. 많이 찍어야 무조건 막 다 찍어야 되니까 너무 짜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찍어야 될 거 안 찍어야 될 거 구분해야 되는데 다 찍어야 돼서 너무 화났어. 진짜 그 마지노선에 있는 거 한두 개만 보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다 찍어야 되더라고. 제 기준에서 환경 차이 영향 많이 받는데 그래도 그 막 그렇진 않아. BR에는 아케이드 렉 그렇게 안 심했어요. BR 때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플스보다 조금 빠르거나 느렸거나 MAS가 비슷했을 거예요. 아케이드가 온라인이 아니기도 하고 또 렉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어요. 그 지금은 솔직히 렉 오지잖아 아케이드 하면.
시간은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근데 혹시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무슨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채팅창에 쳐주시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거 보는 게 안 지루하지. 내가 뭐 건져갈 게 있어 나 이걸 보고 있지. 솔직히 누구 가르치는 거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친한 사람 알려줄 때는 좀 그런데 앞으로 뭐 궁금하시면 그냥 채팅창에 치세요. 아까처럼 당신은 돼도 저는 안 돼요 라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앵간히 피곤한 거 아니면은 거의 성의 있게 대답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근데 되게 내가 좀 거리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뭐 아파서 그래. 뭐가 아파서 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아 아프다 소리 나다 뚜둑뚜둑 이제 저는 거리감이 되게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누구랑 가까워지기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방제 바꿔달라고 템 좀 줄이고 맞아요. 난 솔직히 놀리기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누구 놀릴 때 반응이 딱 웃긴 사람이 있거든? 근데 내가 누구 놀릴 때 반응을 막 다른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보잖아. 그러면은 존나 딱 좋아. 그러니까 뭔 말을 하면 그냥 씹으면 되거든? 꼭 뭐 이유를 대. 변명을 하거나. 아 이러면서 뭐 나 걸려서 막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아 그거는 뭐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너 왜 똥 쌌어? 아 그 똥을 일부러 싼 게 아니라 뭐 그런 생각도 막 그냥 주저주저 설명하면 또 더 까인다고 존나 놀린다는 거. 저스티스도 꼭 무슨 얘기하면은 막 아 이거는 이래서 그런 거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 아 네 그래요?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그런 놀림받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 네 저스티스 은식이 걔 그리고 맨날 내가 방송 그 원래 한창 개방송 맨날 자주 봤었는데 그 시간에 방송 원래 안 했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은식이 형 안녕하세요 하면은 어 투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기는 아 저는 투호님보다 동생인데 투호님이 자꾸 저 뭐 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얘기를 인사를 할 때마다 이거를 그래서 애들이 그거 가지고 존나 놀리고 어 얼굴은 저스티스님이 형 같은데요 이러면서 막 정혜재가 얼굴은 형 같은데 계속 놀리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반응을 이렇게 딱 툭 쳤을 때 아 왜 해? 이렇게 하면 더 놀리고 싶잖아. 툭 치면은 아 왜 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툭 치면 아 왜 해? 이렇게 하면은 더 놀리고 싶다고. 원래 그런 거예요. 모토마님도 뼈대님이 아 모토마님 너무 철권 잘하시네요 하면 아 저 잘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오케이 모토마님 철권 너무 잘하시네요 이러면 모토마 갖고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거든. 그거 들으려고 애초에 놀리는 건데 일단 이부 근데 아, 영원히 안 오시는데? 저 이제 슬슬 힘들어서 니코틴의 힘을 빌려서 버텨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영원히 안 오셔서 담배피로 갈게요 그냥 빨리 오세요. 정 안 되면 그냥 나중에 일방통행으로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거 푹 찌르면 반응 오는 사람 너무 웃겨. 네 담배피고 올게요. 노래 틀어줄까? 노래 틀어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조회수 얼마 안 되더라. 아이고 뻥말님 티어1 구독 감사합니다. 어 세상에 감사합니다 뻥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폰 둘 다 안 들어가진다고요? 알았어요 저 담배 피우고 올 테니까 열심히 시도해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1개월 구독 뻥말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노래 좀 들어줘 이거 조회수 재생 좀 많이 해줘. 노래 좋잖아. 귀찮아도 이거 좀 빨리 홍보해달래 이거. 난 노래 내 녹음이 너무 잘 돼서 좀 들어줘요 여러분들. 라이터는 또 어디 갔냐? 라이터
그대 날 놓치지 않아. 저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아 격투와 같은 여자는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런 여자 있을까요? 힘세고 강하지만 청순한 여자? 쉽지 않은데. 오셨어요?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일반이라는 채널에 오시면 되거든요. 일반이라는 채널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야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 실감으로. 원래 그런 거야. 결혼 앞두면 이제 원래 다 그런 거지. 아. 아, 담배 이렇게 데워지네, 옷에서. 아, 씨. 강하게만 하다고? 안녕하세요. 마이크 되시는데? 제가 방금 들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아까 조용히 소리 들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가 궁금하시죠? 아, 저건 뭐지, 그냥. 네, 그냥 저 그냥 뭐 그냥 플레이 방법을 잘 몰라서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방향 이런 걸 말하고 싶어. 아, 그래요? 아, 네. 게임은 왜 나가셨죠? 방은 왜 나가신 거죠, 근데?